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암호화폐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식이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지요. 자,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이 양호했지만 단연 화학 정유 업종이 1분기 시즌의 주연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키움 리서치센터에서 주연급 활약을 하고 계신 이동욱 연구원과 우리 순수 화학 정유 업종의 실적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욱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 주간 이동욱입니다. 요즘 뭐 우리 이동욱이라 쓰고 갓동욱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보내실 일 있습니까? 남들보다 가장 바쁜 우리 상반기를 지내고 계신데 네. 그 연봉 협상 시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요거 저점을 잡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 하반, 뭐 하순부터 사이클이 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봐서요. 조금 세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그 화학 정유가 사이클 산업이고 이 업을 오래 본 연구원이 확실히 여러 번의 사이클 겪으면서 이러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이동욱 연구원의 연봉이 올라가는 소리가 그냥 팍팍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 총평 한번 하고 우리 순수 화학 정유업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땠습니까, 실적? 그래서 화학 정유업체들 전반적으로 거의 다 창사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우선은 유가가 상승하는 사이에 그 석유화학 제품, 정유 제품 가격까지도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도 이제 코비드 백신들 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 발생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미국 쪽 한파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 개선 효과들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느꼈지만 확실히 이 화학이나 소재 업체들은 가격이나 마진 변동에 따라서 실적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한번 맞습니다. 실감한 것 같고 서프라이즈 강도가 뭐 시장 기대치 대비 10% 20% 좋았다는 게 아니라 50% 100% 이렇게 좋은 모습까지 연출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순수 업체들이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퓨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 뭐 요즘에 인기 있는 배터리나 뭐 첨단 소재 같은 이런 하이브리드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한 화학과 정유 업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실적 그 개선 시기에 변동성, 실적 변동성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업체들이에요. 자, 가장 먼저 그 선정한 종목 S-OIL. 맞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그래서 올해 S-OIL의 1분기 영업이익은 6,292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규모 흑자 전환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576%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컨센서스 수준이 높아진 수준이 3,500억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85% 정도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유가가 한 15불 이상 올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고 평가 이익이 약 3천억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휘발유, 등유, 스팟 마진들은 그렇게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래깅 마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윤활기유, 베이스 오일 같은 경우도 뭐 수요는 계속 견조한 상태에서 공급 차질이 약30%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윤활기유 부분도 마진율이 거의 36%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화학 부분 SOE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5조 정도 투자하면서 RUC, ODC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좀 진행을 했었어요. 요 물량들이 올해 1분기 뭐 상당히 크게 발생하면서 POPP 스프레드 개선되면서 화학 부분 실적도 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사실 뭐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워낙 역대급 실적이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실적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정유업종은 특히나 유가에 따른 실적 연동성이 너무 크고 변동성이 우리가 또 크죠. 유가를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 맞습니다. 재고평가 손익의 상당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는데 자, 우리 그렇다면 S-OIL의 연간 실적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재고 평가 이익 자체가 회계상의 이익이라서 본업의 움직임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배당이랑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재고 평가 이익 듣는 부분은 작년에서 우리 배당 못 줬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고, 다만 저는 작년과 올해 약 200만 BD 정도 세계 정제설비의 폐쇄 물량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급 축소되는 것들도 좀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비드 백신 나오고 세계 GDP들 전망치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 제품 수요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봐서요. 정제 마진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PX 벤젠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작년에 스프레드들이 워낙 안 좋았었어요. 네, 이런 부분 그 다운스트림 증설분 고려하면은 PX 벤젠 마진도 올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SOIL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약 1조 2조 정도 1.9조 정도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약 3조 이상 증가할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석유학은 슈퍼사이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유 부분은 골든 에이지라고 골든 에이지. 말씀드려요. 근데 차트 하나 보시면 이게 SOIL의 차트 하나 보시면 이게 그 상용 정유부터 이제 영업이익을 좀 했는데요. 2004년이랑 2011년이 골든에이지 시기로 상당히 영업이익이 높았었는데 제가 추정하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그 시기를 좀 뛰어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정제마진을 조금 공격적으로 추정했다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된 것들이 그때 당시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 효과 발생하면서 저는 골든에이지라는 말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지만 실버리에이지 요 정도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겸손하게 표현해서 골든에이지. 네. 그러나 뭐 슈퍼사이클에 준하는 만큼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이클에 와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올해 실적을 얘기할 때 잠깐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작년과 올해 200만 BD 이상의 그 정제 설비들의 폐쇄와 전환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와 맞물려서 하반기 우리 석유 제품 수급 전망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키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게 아시아 이제 역내 지역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아시아 지역 석유 제품 수요 급감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250만 BD 정도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래도 백신 풀리고 GDP 좀 많이 늘면서 올해 전망되는 역내 수요가 약 300만 BD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 스팟 기준으로는 의미 있게 계산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설비 공급 물량들 증설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중동 같은 프로젝트들이 올해 지연됐고 폐쇄되는 물량들 고려하면은 올해 역내 쪽 순증 물량은 20만 BD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정제 마진이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정제 마진은 한번 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D라는 건 이제 일 생산 배럴량을 네, 나타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보면 수요가 300만 BD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꼴랑 20만 20만 BD 밑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는 또 전망을 그리고 해주고 계십니다. 가동률이랑 좀 재고가 중요한데요. 정제 마진이 뭐 아주 좋진 않아서 그 역내 설비들 가동률들이 그렇게 많이 못 올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고 증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석유 제품을 빼려면 재고들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아직까지는 코비드 전종 수준은 안 되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4분기 정도 되면은 코비드 전 시점의 재고 정도까지도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봐서요. 정유주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선반영돼서 오르긴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 효과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요. SOIL은 뭐 1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정도까지 왔고요. 목표가를 다시 한번 13만 원도 올리면서 추가적인 메리트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황이 이렇게 좋으면 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업황이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근데 재고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정유 설비 자체가 좀 크게 질라면 그 석유화학 설비는 5조 정도 들어가고요. 정제 설비는 10조 들어갑니다. 인프라 다 깔라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연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업황이 바로 좋다고 이 정제 설비 물량들이 확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우리 SOIL은 대표적인 배당 투자 종목으로 우리 투자들의 관심을 맞아요. 많이 네, 끌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약간 뭐 실망을 준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 기대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한 아주 낮게 봐서 DPS 기준으로 한 750만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되는 폭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중간 배당도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추정해보고 있고요. 주인이 아람코잖아요. 아람코도 돈좀 벌어야죠. 실적도 좋은데 배당금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해 SOIL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한번더
그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750만 정도 말씀드리는 게 2차 석유화 그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코비드 때문에 계속 지연됐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공격 좀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 7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라든지 내년에 이게 캐펙스는 잡히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의 석유 제품들 수요는 줄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은 계속 검토를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서 배당을 추정하시는 것도 맞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종목 S-OIL 스타트가 좋았고요. 오늘 뭐 종목이 많습니다. 주옥 같은 종목들이 4개나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순수 화학업체 대한유화 네. 네. 실적을 한번 점검해 주시지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65억으로 컨센서스에 조금 부합하는 실적 기록을 했고요. 예. 근데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5.5%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분기가 뭐 460억 정도 적자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폭 역자 네. 전환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 한파 영향 발생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가 상승되는데 PPP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PPP 스프레드들이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1분기보다 좀 더 2분기가 좋은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데 네. 2분기 전망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PPP 같은 폴리머만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예. 차트 하나 보시면 폴리머 이제 판매량들이 뭐 많으면 100만 톤 정도까지 가겠지만 가동률 고려하면 한 8, 90만 톤 정도 되고요. 기초여분 모노머 판매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예. 근데 BTX 같은 경우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2분기부터 좀 스프레드들이 그 다운스트림 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에틸렌 스프레드는 래깅 효과 발생하면서 2분기부터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기초유분 모노머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지만 이 부분 개선되는 효과 고려하시면은 올해 2분기는 올해 1분기 대비해서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피크업 하시는데 저는 2분기 더 좋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모노머, 기초유분 판매 스프레드들 고려했을 때는 저는 3분기, 4분기도 좀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봐서요. 최근에 뭐 좀 주가 많이 조정받았지만 저는 대한유화 상당히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 좋겠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 석유학 분야는 전문성이 있고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사실 이게 석유학 제품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또 네. 제품별로 방향성은 비슷하나 네. 또 마진이 또 그 네. 확대되고 축소되는 네. 시기가 또 다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제품별로 이렇게 좀 같은 네. 사이클로 좋아진다고 하면 네. 실적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네. 긍정적으로 네. 또 맞습니다.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우리가 그 대한유화는 순수업체이긴 하지만 분리막 관련 또 우리 폴리에틸렌 네, 쪽 사업을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쪽에 대한 그 수혜 여부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른 NCC 업체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조정 받던 게 이제 분리막 PE 쪽 국내 경쟁사들 증설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예, 예. 그러면서 조금 많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 분리막에 들어가는 PE 같은 경우가 인증 시간이랑 테스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요. 예, 예. 상당히 안전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분리막 수요가 뭐 작년 대비해서는 2030년에 거의 8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방이 상당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대한연의 분리막 쪽 실적은 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리막 피 하나 분리막 들고 왔고요. 네. 이게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아 이게 분리막 자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예, 예. 국내 이제 미국 일본에 상장돼 있는 더블스콥이라는 업체 그렇죠. 이제 그냥 불량품 하나 들고 왔고요. 이게 보시면 되게 단단해요. 이게 뚫리는 순간은 배터리는 폭발하고 화재일 것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분리막 들어가는데 PE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예. 뭐 PE 분리막 쪽 PE 제품들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 분리막 업체들이 이것들을 가격을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뭐 향후 이제 전고체 전지로 가면 분리막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고체 전지의 침투율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보다는 리튬 이온 전지가 워낙 급성장, 고성장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중장기적으로 이 분리막 시장은 상당히 그
양호하고 네.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늘어나는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반고체에는 분리막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예. 때문에 저는 25년 정도까지는 분리막 시장 계속 성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될 때까지만 에너리터에도 우리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고체 전지 코스트 다운을 또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게 시간이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서요. 네, 분리막 쪽 성장성들은 뭐 그래도 중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대한유화 마지막 질문인데 신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분리막 쪽 요쪽은 계속 근데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는데요. 기존 라인 전환하면서 계속 캐파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타 NCC 업체들은 이제 기초에본 모노모 판매하는 비중들이 적잖아요. 다운스트림 크니까.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SM 뭐 이런 것들 캐파 계속 늘리고 분리막 쪽 PE 정도 캐파 계속 늘리는 상태에서 크래커도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80만 톤 캐파를 100만 톤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규모의 경제 효과들을 계속 늘리는 작업들은 계속 꾸준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대한유화의 향후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게 되면 야 이거야말로 우리 이도욱 연구원의 주종목 아닙니까? 롯데, 아, 네, 롯데케미칼. 네, 요즘에는 좀 이제 타 뭐 금호석유 효성 삼형제, 네. 뭐 코롱이다 이런 데 주가들이 너무 좋아서 조금 등한시는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컨셉은 다 똑같고요.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하반기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재차 조금 최근에는 분석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 1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238억으로 최근에 시장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그거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예.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레핀, 아로마틱스, LG타이탄, 첨단 소재, LCUSA 등 전사업 부분의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럴 때 여전히 이제 또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 네. 투자자들은 궁금할 텐데요. 네. 올해 2분기와 하반기 전망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래서 타 업체 대비해서 로켓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셨던 분들은 2분기에 타 업체들은 좀 전기 보수가 없는데 로켓가 크래커 전기 보수가 있었어요. 근데 간이 전기 보수를 해서 그 비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 상승하는 것들 고려했을 때는 2분기 뭐 감익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스프레드들이라든지 모노마 가격들 상승하는 걸 보면은 2분기도 1분기에 의해서 증익 추세 이어지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게 국내 NCC 업체들 증설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내 쪽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 빠질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증설되는 프로젝트의 57%는 롯데케미칼이랑 연결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현대홀딩스랑 롯데케미칼이나 합작한 현대케미칼이 이제 11월 정도에 크래커 좀 신설로 돌리고요. GX칼텍스가 NCC를 좀 가동하거든요. 예, 예. 근데 GX칼텍스가 하는 부분에 일부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가져와서 조금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설불의 57%는 롯데케미칼과 연결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OTC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에요. 오일에서 케미칼로 가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유사들 합작사를 통해서 그 석유부터 화학 제품 되는 비중들을 늘리는 작업들을 롯데케미칼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비드 백신 나오고 그리고 GDP 성장률 늘어나게 되면은 저는 시장의 수요를 하반기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봐서요. 공급 증가 요인들이 있겠지만 수요 개선세가 이것들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자체도 그리고 뭐 범용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74% 정도 되는데 이거 계속 줄이면서 범용 비중들을 작년에는 62% 정도까지 줄였고요. 계속 줄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마진을 계속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저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하반기 실적 브라이트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면서 고부가 고마진 제품 비중을 올려가고 있는 네. 그런 체질 개선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고 네. 올해 업계 전반적으로 영내에서 공격적 증설이 예상되지만 네. 상당 부분을 롯데케미칼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롯데케미칼만큼은 여전히 뭐 긍정적인 네.
그런 물량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롯데케미칼의 최근에 뭐 ESG 관련해서 변화된 방향이 있습니까? 이게 오너기업 자체가 오너가 직원 누르면 일사불란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석유화 기업이지만 ESG 랭킹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뭐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리사이클 피, 뭐 펫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재활용 플라스틱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올해 한 6.2만 톤 정도 캐파 좀 롯데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데 예. 2030년까지 뭐 20만 톤 이상까지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메카니컬 이제 뭐 폴리머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 케미칼 리사이클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합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 뭐 태양광 배터리 대비해서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CCU라든지 수소 관련된 것들을 조금 계속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만간 뭐 수소 관련된 것들이 좀 정리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서요. 이런 것들도 향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우리 석유화학 제품이 유해물질도 많고 네. ESG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사실 할인 요인이 많은데 네. 다행히 우리 롯데케미칼도 네. 친환경 소재라든지 수소 쪽으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규 사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네, 뭐 신규 사업보다는 이제 크래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들 늘려가고 있고 친환경 제품들 비중들을 뭐 5% 정도 되는 것들을 향후 20, 30%까지 늘리려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동욱 연구원이 왔는데 효성 삼형제를 또 얘기 안 하면 네. 또 섭섭할 거예요. 네. 다들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효성 삼형제 중에서는 우리 역시 그 순수 영역에 있는 네. 효성화학 네.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 네. 효성화학 1분기 실적 뭐 당연히 좋았잖아요. 네. 예. 어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 계속 추정치들이 시장에 예상치들이 높아졌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611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400%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뭐 납사 크래커를 통합한 PP 설비가 아니고요. PDH를 통합한 설비 PP 설비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로 프로판을 넣어요. 근데 프로판은 그 난방윤수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1분기는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북미 쪽, 유럽 쪽, PP 쪽 셧다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PP 스프레드들이 1분기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업황들도 잘 아시겠지만 더 호조세에 기록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NF3라든지 탁필름 같은 것들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성화학 하면 또 이제 베트남 쪽에 또 생산 기반을 크게 늘리는 걸로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네. 우리 베트남 프로젝트 업데이트 네. 좀 같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뭐 근데 2018년도, 19년도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프로젝트 KFX가 거의 1.5조 정도 됐었습니다. 요게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올해 상반기. 그래서 하반기부터 베트남 프로젝트 물량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나오는 거를 고려하셔야 좀 좋을 것 같고요. 효성의 기본 컨셉이 카피 앤 플레이 뭐 페이스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국내 공장, 마드 공장들을 똑같이 복사해서 해외 쪽에 진출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PP 설비가 60에서 7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똑같은 설비가 하반기 7월부터는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차트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네. 이론적으로 지금 보면 올해 캐파가 2019년 대비 거의 두 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 잠재적 매출이 두 배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 쪽 이제 스페셜티 비중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두 배 정도는 안 되지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PP 뭐 공급 물량 좀 그런 거 늘어나는 거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PP는 연간 3에서 4% 정도 늘어나는 수요들을 고려하면은 PP 성장성들 이런 것들 고려하면 내년도 실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트남이기 때문에 물론 네. 뭐 플랜트 기반이긴 해도 네. 네. 생산 원가는 더 한국보다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좀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PG까지 같이 판매하고 부산물 판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아세안은 이제
관세로 묶여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관세 혜택들이 더 발생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가 대규모 KPEX를 투자하게 되면은 이 법인세 혜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몇 년간 계속 면제니까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익성들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뭐 글로벌 생산 기지화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아무래도 뭐 고객까지 물류비도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산지 측면에서의 장점은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NF3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NF3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세정가스잖아요. 특수가스. 그래서, 예. SK 머티 쪽이 세계 1등 하고 있고 이제 세계 2등이 효성화학이에요. 효성화학이랑 효성 TH 같이 뭐 해서 이 세계 2등인데 뭐 요쪽도 최근에 반도체 업황들이 워낙 좋아져서 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 마진이 더 급격히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고객사가 S전자잖아요. 예, 예. 값 중에 값. 네. 그래서 코스트가 뭐 더 늘어,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뭐 NF3는 뭐 요 정도의 마진들이 하반기에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한 타피컬 네. SK 머티리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 NF3 업황 상당히 네.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같은 맥락에서 네. 효성화학도 이쪽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폴리프로필렌 네. 공급 과잉 우려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크래커 증설되는 것도 있고 뭐 영내 쪽 PDH 통합반 PP 설비 늘어나는 것들도 충분히 있긴 한데요. 수요 늘어나는 것들 좀 고려하시면은 증설되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메이크업 될 거라고 봐서요. PP 수급 상황들은 내년에도 계속 견조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수한 화학 정유업체들 중심으로. 네. 우리 또 이동욱 연구원이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네. 믿음이 가요. 제가 왜 오늘 퓨어만 들고 왔냐면 뭐 피크아웃, 피크아웃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남자가 돈을 많이 들면은 조광지처 버리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 신규 성장, 뭐 바이오플라스틱, 예. 뭐 이런 거 배터리, 뭐 수소, 저세상 밸류까지 다 끌어당겨왔어요. 예. 예. 그런 것보다는 본업을 들면서 신규 사업 들어가는 이 순수 업체들을 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좀 보시라고 봐서 오늘은 퓨어케미칼 네 가지 종목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S-OIL,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향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분기 이후로 2분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우리 이동 연구원이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